BNT 월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석 씨입니다. 아, 요즘 러닝맨 열심히 찍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중국이나 뭐 해외에 공연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중국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6월 말경에 이제 녹음하면 아마 한 8월 정도에 아마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입으려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많은 신경을 안 쓰고요. 그냥 편하게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. 예. 예예예. 예, 예. 그게 뭐 일부러 사실 뭐 어려 보이려고 있는 건 아닌데 멤버들 의상을 제가 많이 흉내내게 되더라고요. 후드티나 그냥 티셔츠, 그냥 모자 쓰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가끔 끼는데 그 이유는 좀 비행기에서 자다 보니까 예, 눈이 많이 부어서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러닝맨 멤버들이 입는 의상 분위기로 많이 입습니다. 아, 늘 많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특히 그 제가 뭐 잠깐 열었던 식당에도 방문해 주시고 제가 갔던 곳을 이렇게 한국 다른 여행 하시면서 그렇게 방문해 주신 그 팬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또 어디를 가든 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공항에 그분들에게 늘 감사드리고 기억에 남아요. 주걸륜 씨, 우리 멤버들이 다 원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팬인 분이 있어요. 그 서기, 배우 서기 씨. 예, 그분 실제로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. 예. 또 탕웨이 씨도 이 한국에 시집 오셨잖아요. 그러니까 또 예, 한국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제가 일주일에 3일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국 노래를 부를 경우가 있어서 그걸 좀 제대로 좀 해보려고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요즘은 게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. 게리 매일 쉐시 한위. 일단 술을 잘 안 먹습니다. 예, 예, 술 잘 안 먹고 그리고 또 일단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체력이 좋아져요. 그래서 사실 6년 됐는데요, 저희가 6년 전보다 지금 나이를 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체력이 더 좋아요. 그 이유가 바로 러닝맨 촬영 한 많이 찍으면 15시간 정도 찍거든요. 적게 찍으면 한 8시간.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재석이랑 늘 자주 통화하고요. 그리고 하하, 뭐 광수, 뭐 게리랑도 뭐 편하게 뭐 여러 가지 의논하는 스타일이고 종국이도 뭐 다 예, 친하게 얘기하고 지호는 아무래도 여자기 때문에 저희가 또 촬영할 때 좀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호는 아무래도 좀 촬영하면서 좀 약간 신경을 예, 쓰게 되는 게 여자기 때문에 예, 그렇게 좀 신경이 쓰이죠. 예. 다 뭐 우리 멤버들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다 친하고 다 가족 같습니다. 오늘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화보 촬영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작가님이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 특이한 의상도 좀 제가 평소에 입는 의상은 아니지만 입어보고 화장도 좀 평소보다 진하게 해보고 저 혼자 다른 세상을 오늘 경험한 것 같아서 기분 좋았습니다. 네, 여러분 이 방송을 이 화면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요. 저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. 여러분 파이팅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